자, 23번. 23번 됐고, 24번. 24번이 지금 정답률 76%지. 근데 76%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만만치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 뭐냐면 게임 체인저 이런 게 느낌이 안 온다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봐봐. 핸드폰을 갖다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사무실 나올 때 내가 맨날 핸드폰을 놔두고, 그러니까 내가 보통 지각을 많이 하잖아. 그럼 주로 여기까지 왔다가, 어? 핸드폰이 없는 거, 예를 들면 지갑이 없거든. 그러면 사무실 다시 간다고. 그럼 사무실 내가 다시 가서 어떻게 해? 내가 막, 뭐랄까, 저 장롱을 뒤지거나 지하실을 뒤지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당연히 그냥 평소에 내가 놔두는 그 위치만 볼 거 아니야. 그잖아. 근데 봐봐, 반대로 소풍 가서 보물찾기를 할 때는 뭐야? 당연히 깊숙이 뒤질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마찬가지지. 이건 뭐야? 그냥 내가 핸드폰 위치 찾는 거야.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 이걸 보물찾기처럼 풀 필요가 없다고, 내 말은. 빈칸은 보물찾기처럼 풀어야지, 예를 들면. 그 느낌을 가지라고, 내가 원하는 건. 그러니까 핸드폰을 놓고 왔는데 막 가자마자 막 지하실을 뒤지거나 이런 짓도 안 한다고, 예를 들면. 뭐면 알지? 그러니까 이 문제도 생각해봐. 요 느낌이 좀 안 하고. 워퍼도 보통 우리가 뭐해? I'm working for 삼성전자, 이런 뭐야? 난 삼성전자에서 근무한다, 이런 걸로 쓰는 거지 주로. 근데 여기서 그런 느낌이 안 난다고. 근데 내가 말했잖아, 이 문제는 뭐야? 요지잖아. 그럼 얘는 뭐야, 정답률이 80% 구간에 있는 애라고. 그럼 이 문제는 뭐야? 가볍게 가면 된다니까. 무리하지 말고, 이런 문제는. 보면 알겠지? 이런 문제를 너무 보물찾기처럼 풀지는 말아라고, 이 문제에서. 그러면 실제로 이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지만, 봐봐. 자, 선택지를 먼저 보고 왔어. 그럼 뭔 예상을 하겠어? 무슨 삶이나 뭐 생명 연장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예상할 수 있잖아. 그걸 예상한 상태에서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약속한 건 뭐야? 역점은 세게 있기로 했잖아. 그럼 이걸 기준으로 대칭성만 느끼면 되지. 무리할 필요 없이. 자, 이 문제를 기준으로 대칭성은 뭐겠어? 이 문제를 기준으로 대칭성. 그러면 적어도 이걸 기준으로 앞에는 뭐야? 우리는 오래 살라고 되게 애쓴다. 그리고 막 약도 개발한다. 막 이런 거야. 그렇잖아. 나도 요즘 녹차 되게 먹거든.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뭐 필리핀에 있는 깔라만신가? 그게 있어. 네. 필리핀에 있는 아주 저질 그거 과일인데. 내가 요즘 미군 부대 제대하고 지금 한 15년 됐거든, 선생님. 제대한 지가. 그게 뭐냐면 옛날엔 그래도 군대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영어가 나오는데 지금은 생각하고 한참 뒤에 영어가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이게 사람이 너무 없어 보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요즘 내가 아침에 모닝콜처럼 그 전화 영어를 해. 근데 그 여자가 필리핀 여자야. 근데 내가 깔라만시 홈쇼핑에서 주문했다 했더니 얼마냐 물어보더라고. 내가 14만 원인가 주고 주문을 했거든. 근데 자기 동네에서는 공짜로도 준다는 거지,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살아보겠다고, 이제 내가 마찬가지야. 살아보겠다고 이 짓을 해. 근데 벗이 나왔잖아. 요 뒤에 얘기는 뭐야? 근데 문제는 뭐야? 이 문장이 핵심 문장이야, 이 문장이. 근데 이 문장이 엣지가 해석이 안 되게 돼 있다고, 출제자가. 여기서 지금 뭔 말이냐면 인생이라는 건 의미를 갖는다. 뭐뭐로부터? 그것의 종말이 있음으로부터, 이런 거야. 뭐 인셉션인가 그 영화 있잖아. 부자들은 절대 죽지 않는, 뭐 시간으로 생명을 해가지고 삼성전자 뭐 이건희 아들은 막 시간이 5만 시간 있어가지고 절대 안 죽고 막 이런 거, 예를 들면. 근데 그 사람이 스스로 자살해 불거든. 육체는 20대인데 머리가 200살이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벗을 기준으로 느낌만 가지는 뭐야, 결국은. 오래 살라고 뒤지게 노력하는데 그거 별일 없다 이거야, 뒤에. 근데 이 문장이 안 읽어진다니까, 내 말은, 이 문장이. 근데 출제자가 그렇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때 제일 떨리는 게 뭐냐면, 와, 선생님, 제가 역접 뒤가 중요한데 역접 뒤 문장이 해석이 안 돼요. 어, 제 실력이 뭔가 최근에 문제풀이 위주로 했더니 제 기본기가 뭔가 딸리나 봐요. 이렇게 분석을 하면 그게 진짜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건 출제자가 장애물을 놓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장애물은 무조건 나타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모의고사를 풀면서 뭔가 내가 모르는 게 나타났을 때 겁이 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실제로. 특히 사설 모의고사 이런 거. 느닷없는 거. 그러니까 이런 장애물은 너희들이 하고, 어제 내가 뭐 상담하는데 뭐 국영수 거의 100점 맞는 애인데 걔가 그러더라고. 아, 선생님, 제가 기본기가 너무 딸리는 것 같은데 기본 강의 선생님 걸 동영상을 한번 들으면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 그걸 듣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절대. 왜? 아니, 출제자는 어차피 계속 장애물을 놓을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장애물을 갖다가 넘는 연습은 별도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러니까 이 엣지 같은 거 뭐야? 가볍게 넘어가야지. 왜? 이 문제는 요지 문제니까. 오버할 필요가 없다니까. 겁낼 필요가 없다고. 자, 그럼 넘어가면 적어도 뭐야? 이 물음표에 뭐, 자, 그럼 우리가 아무도 안 죽어. 그럼 어떻게 돼? 아, 그럼 누가 일하겠냐, 이거야. 누가 서둘고 누가 열심히 살겠냐, 이거지. 부정적인 게 나왔다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요 문장이 또 끝 문장이 너희가 해석이 거의 안 돼. 독은 되지만 해가 안 된다고. 독은 되는데 해가. 그렇잖아. 이건 뭐야? 출제자가 이미 작심하고 준 장애물이니까 피해갈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있어? 소거법이 있지. 그러니까 자, 우선 첫 번째보다 지문을 읽을 때 장애물이 나타나는 건 너희 잘못이 아니라고. 너희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뭐야? 출제자가 어차피 그렇게 놀 거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럼 출제자가 모르겠냐고, 이 지문이 까다로운 걸. 요지치고는 지문이 까다로운 걸 알겠지. 즉, 뭔 말이야? 이건 원래 요지면 지문의 난이도가 한 30 돼야 돼. 근데 여기가 뭐가 되면 한 70이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냐? 선택지의 난이도를 30으로 주게 돼 있다. 이런 마음을 또 가져야지, 지금 연습할 때는. 뭔 말이겠지? 자, 그러면
적어도 선택지를 미리 분석하고 간 사람이야. 자, 내가 말했잖아. 선택지는 뭐야? 무조건 유혹 단어하고 오답 근거 단어가 있다 했잖아. 지워봐. 우선 제일 쉬운 거 먼저 지워볼게. 3번부터 해보자. 3번. 인간의 본성 이런 얘기는 없다고 여기 지금 보면. 예를 들면 nature 이런 얘기. 이걸로 유혹했지. eternity 영원함. 그렇잖아. 4번. working population 이런 말이 없어. 실제로는 직업 인구 이런 거. 그 다음에 5번. living slowly 이런 말은 없다고. 느리게 살자 빠르게 살자 이런 게 아니지. 그러면 선택지가 기본적으로 1번 2번 쪽으로 좀 좁혀지는 느낌이 있다고. 그럼 뭘로 유혹하는 거야? 라이프 이걸로 유혹하는데 우선 뭐야? 바이 퍼포스 이런 게 없다니까. 실제로 무슨 목적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삶 이런 얘기가 없잖아. 어머니 알겠지? 이렇게 조금 소거법으로 쳐낸다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라고. 이렇게. 그럼 적어도 뭐야? 그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것만 느낄 수 있으면 되지. 근데 적어도 뭐야? 쉬프트 이런 단어 정도는 알았어야 되고. 보면 알지? 24번에서 말하는 건 첫 번째 두 가지야. 지문에서 어려운 게 나왔어. 근데 그 유형이 쉬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신경 쓰지 마는 게 중요하다고. 따라서 뭐야? 유형별로 정답률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해되지? 보면 알지? 이걸 보물찾기처럼 풀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뭐야? 내가 지갑 놔두고 온 거 찾으러 가는 거 이런 느낌으로 풀 건지. 그 다음에 지문이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 선택지로 난이도 조정에 들어갈 거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해 보라고. 오케이? 무리하지 않기 절대. 자, 25번이 좋은 문제야. 별표 5개. 너무너무너무 좋은 문제. 25번이. 자, 그러면 이걸 갖다 이 문제를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갖다 패턴화 시켜볼게. 여기서 출제자가 원하는 패턴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줄이면 여기 두 줄에다가 여기 두 줄에다가 주제를 줘. 그리고 여기 13줄에다가 예시를 준다고. 근데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주제는 뭐냐면 미국인은 준법정신이 매우 투철하다. 이게 주제였어. 그래놓고 예시로 뭐가 나왔냐면 고속도로에서 시속 60km 단속 구간이 있는데 미국인은 61km로 달리다가 단속을 맞았고 중국인은 예를 들면 91km로 달리다 단속을 맞았어. 근데 얘는 왜? 아, 너 지금 이 지문 얘기한 줄 알아? 아니야. 지금 얘를 들고 있잖아. 아, 놀래지 말고. 근데 봐봐. 얘는 항의를 안 해. 근데 양인 항의를 엄청 하는 거야, 얘는. 그래놓고 1번 선택지에 뭐가 나왔어? 중국인과 미국인의 어떤 준법 정신의 차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럼 뭐에 걸리게 돼 있어, 실제로는? 1번에 걸려온다니까. 근데 5번쯤에 뭐가 나오는 거야? 미국인의 준법 정신 이렇게 나온다고, 실제로는. 이렇게 선택지에 미국인과 아시아인의 차이 이렇게 나와버릴 가능성이 높다니까. 그럼 거의 걸려버린다고.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 문제도 봐봐. 요 뒤에 예시 부분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 예시만 읽으면. 자, 지금 5개서, 네 앞에서 눈 세게 떠야 돼. 자, 앞에 선택지가 5개 있잖아. 그 선택지 5개 중에서 매력성, 출제자가 노린 선택지가 뭐겠냐? 그치, 누구나 1번을 노린 거야. 왜냐하면 뒤에 예시가 3개가 뜨잖아. 근데 A종족은 뭐 이러고, B종족은 이러고, C종족은 이러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예시만 보면 A, B종족이 각각 다르다니까 1번이 매력성을 느끼게 돼 있다고, 실제로는 1번이. 근데 중요한 건 봐봐. 이건 왜 그런 게?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이 문제가 정말 좋은 건 예시를 볼 때는 반드시 주제를 생각하고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시를 읽을 때는 예시 자체를 읽을 게 아니고 요걸 통해서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인의 이런 단속 차이를 나타낼 때 말하고 싶은 건 뭐야? 미국인하고 아시아인의 차이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미국인을 잘났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라고. 이거에 맞게. 마찬가지 여기도 뭐야? 분명히 천문 여기서 보면 뭐가 나왔냐면 여기서 보면 그치?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물음표가 나왔잖아. 뭐냐면 자, 남자로 태어나면 힘쓰는 일을 하고 여자로 태어나면 뭔가 지적인 일을 하고 이게 필연적이냐 이거야. 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시가 나온 거잖아. 그럼 그 예시는 세계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모든 종족은 남녀 역할이 다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하고 싶은 거지. 즉 이 물음에서 뭐 했어? 즉 남자로 태어나면 힘쓰는 일을 하고 여자로 태어나면 뭐 지적인 일을 하냐? 예를 들면 가정적인 일을 하냐? 이건 필수적이냐? 그게 아니라고. 즉 뭔 말이야? 후천적이다 이 말하고 싶은 거지. 선천적이다가 아니고. 그지? 그래서 선택지에서 항상 나오는 세트 단어가 뭐야? 이거지. Nature or culture 이 단어. 그럼 이게 뭘로 바뀌겠어? 이게 nature가 그지? inherent로 바뀐다고. 얘가 뭘로 바뀌어? acquired로 바뀌어. 습득된 이런 느낌으로. 항상 세트로 움직이는 거니까 기억해야 돼. 선천, 후천 이런 거. 25번은 정말 출제자가 전형적으로 놓는 함정 포인트라니까 뭘 기억해라? 예시가 아무리 길어도 예시를 볼 때 주제가 염두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실제로 36번 같은 것도 봐봐. 36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뭐랄까 주제와 예시의 관계의 느낌이 좀 중요한데 자 봐봐. 36번도 실제로 뭐야? 여기가 주제야. 왜냐면 여기 포 이그샘플이 떴으니까. 여기가 주제인데 여기가 해석이 와닿지가 않는다니까 이 문장이.
그잖아. 특히 이 문장 예를 들면 봐봐. 자, 이것은 명백하게 달성될 수 없다. 뭐만 한다면? if 한다면. 근데 이 부분의 해석이 깨끗하지가 않다고, 이 부분이. 그러잖아. 근데 뭐야? 그럼 여기를 갖다 붙잡고 목숨 걸 필요가 없다니까. 과감하게 넘어가주면 되지. 뭔지 알겠지? 예시를 통해서 주제 잡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 오늘 문제에서 보면 알겠지만 빈칸은 기본적으로 뭐만 하면 된다? 주제만 넣으면 된다 했잖아. 근데 빈칸 문제에서 예시를 통해서 주제 찾는 게 엄청 많이 나온다니까. 실제로는. 오케이? 오늘 빈칸 문제는 여섯 문제 중에서 다섯 문제가 예시를 통해서 주제를 찾는 문제야. 그지? 그 연습 한번 해보면 되니까. 자, 25번까지는 됐고 27번. 자, 번호 써봐. 문법 문제는 항상 뭐 무조건 정답률 5등 안에 든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 문제도 답은 쉽지만 맞춰내는 연습을 하면, 자, 이 문제 번호 몇 번이야? 선재 몇 번이야? 아니, 번호. 뭐 답은 무슨 상관이야. 이 모여서 우리 해설 강의 하는데. 몇 번이야? 아니, 이게 1번이라고? 아니, 근거가 몇 번이냐고. 어. 5번. 그지? 5번도 가능하지. 5번 또는 뭘로 할 수 있어? 4-2번으로 할 수 있지. 왜냐하면 의문사는 뒷문장 완전 불완전으로 풀 수도 있지만 해석으로 풀 수도 있으니까. 해석으로 푼다면 5번이고 뒷문장 완전 불완전으로 푼다면 4-2번. 자, 그럼 이걸 선택형으로 바꾸면 뭐 쓸래? 뭐 쓸래야? 그지? how 쓸래? what 쓸래가 된다고. 엄마 알지? 따라서 what이 나오면 뭘 떠올리자? 그게 관계대명사인지 의문사인지를 떠올리자고. 꼭. 습관적으로. 오케이. 그럼 이건 실제로 하우슬레 워슬레가 되겠네. 이렇게 해야 이 문제의 출제 의도를 완전히 느끼고 가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실제로 웬만한 문제 하나 푸는 것보다 낫다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푸는 게. 자, 2번. 댐. 자, 여기서 2번. 이제 여기서 아마 틀린 사람이 한 명이 나올 거야. 누군가 한 명이 희생해야 돼. 야, 안 돼. 지금 맞춰. 야, 종훈 네가 주로 문법 시간에 희생을 많이 해주고 있었잖아. 한 번 더 해. 16-2. 몇 번? 1번? 1번, 2번. 1번. 다른 사람. 몇 번? 16-3이 뭐냐? 16-3. 그지? 제가 16-3을 갖다 쓴 애들이 있어서 한 거야. 이건 틀린 거라고. 그지? 나쁜 얘기 하나 필요해. 즉, 16-1의 관점에서 보면 뭐야? 댐 쓸래, 있을래가 되겠지, 이게. 그잖아. 근데 얘가 복수를 받으니까 뭐야? 댐이 맞다고.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봐봐. 이게 16-3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밑줄이 업까지 갔어야 돼. 업까지. 그랬잖아. 그래, 어떻게 되겠어? 백업 댐이냐? 백 댐업이냐? 이렇게 되겠지. 대명사는 무조건 그 중간에 들어와야 되니까. 밑줄이 업까지 와야 16-3이 터진다고. 왜 됐지? 정확하게 따지면. 근데 뭐 당연히 백업을 봤으니까 16-3을 떠올리는 건 너무 좋은 거야, 사실은. 못 떠올리는 게 더 나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16-1, 어, 그 다음에 16-3. 아, 근데 밑줄이 없구나. 이렇게. 요 느낌. 오케이? 자, 3번. 슉. 자, 이거 우리 지난번에 봤었던 문제네. 앞에 동사의 과거형하고 PP가 똑같은 걸 줘놓고 얘를 갖다가 동사의 과거형으로 보내더니 이걸 갖다가 동사 자리가 아니게 보게 된다. 이거 천형적으로 나오는 패턴이잖아. 보면 알지? 어, 3-1번. 3-1번. 자, 그 다음에 4번. 그지? 뭐 너무 쉽네. 1-1번. 그지? PPP 쓸래 말래. 2가 있어도 상관없어. 그지? 2가 있어도. 오케이? 2 부정사의 수동태가 잘 나온다고. 2 부정사의 수동태는 뭐야? 2 R 쓸래? 2 BPP 쓸래? 뭐만 알지? 동명사의 수동태는 빙 PP 쓸래? 그냥 ING 쓸래? 이렇게 간다고. 동명사하고 2 부정사의 수동태까지 잡아놔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그거 1-1번 말고 다른 거 부른 사람. 여기서 2-2번 부른 사람 있더라고. 뭐 물론 여기서 센서는 켜졌어야 돼.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약에 센서가 안 켜졌으면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지. Expect 뭐야? 자, 8개 뭐였어? 떠올려봐. Cause, allow, get, enable, expect, encourage, escalate. 이 8개는 떠올라야 된다고. 센서가 여기서 안 켜졌으면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왜 이게 2-2로 못 가는 거야? 밑줄이 2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2까지 밑줄에 가면 더 좋은 문제가 되는 거지. 1-1도 물으면서 뭘 물을 수 있어? 2-2까지 물을 수 있는 거라고, 이 문제가. 2가 나왔다면. 준사역 동사니까. 뭔지 알겠지? 그러면 실제로는 뭐야? 여기서 뭐야? 이 false가 준사역 동사로 쓰이는 애야. 얘가 2-2라고, 얘가. 근데 false는 뭐야? 모의고 사용이야. 기출에 나오기 힘들어. 실제로 준사역 동사가 30개 정도 있는데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건 8개라니까. cause, allow, get, enable, expect, encourage, escalate. 이 8개는 센서가 켜졌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어도 뭐야? 아까 여기서는 켜졌어야 된다고. 근데 밑줄이 2에 없으니까 꺼진 거지. 센서가 켜졌다 꺼졌다.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뭐야? 이걸 딱 번호수가 뭐야? 센서가 어디에 켜져야 돼?
이어동사에 켜줘야지. 근데 밑줄이 여기 없으니까 꺼지는 거지. 뭔지 알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 문제를 맞았냐 틀렸냐가 아니고 앞으로 내가 맞을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자꾸 생각해 보라고. 자, 28번 낱말. 무조건 뭐야, 주제를 생각하면서 반의어만 넣으면 된다 하잖아. 그게 뭐야, 쉴드는 방어해 주다. 그잖아. 프라퍼스는 번영하다니까 뭐야, 망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쳐주면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의존적이 독립적이다, 의존적이다. 이것만 넣어. 이게 인이 붙었으니까 뭐야, 부정어 주의하라 했잖아. 의존적이지 않다, 독립적이다니까 뭘 넣어주면 돼? 의존적이다 넣어주면 되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야, 실제로 failed, 실패했다니까 실패하지 않다, 성공하다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4번하고 2번 둘 중에 하나는 틀려야 된다고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잖아. 두 개가 모순돼, 실제로는. 4번하고 2번이.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지. 오케이? 얘가 틀렸지? 아마. 오케이? 읽을 수 있을 거야. 반이어. 주제를 생각하면서 반이어를 넣어준다. 이게 다야. 그 대신 요런 부정어 같은 거에 센스 있게 반응해줘야 된다고. 이런 거 놓쳐보면 영 아웃되어버려. 자, 됐고. 30번. 31번. 자, 빈칸 어떻게 하기로 했어? 빈칸은 우리가 무조건 주형교체잖아. 주형교체. 주제를 찾는다. 연결사가 있으면 활용하자. 근데 주제를 다른 단어로 교체할 거다. 즉 성격이 좋다를 인품이 훌륭하다로 바꿀 거다. 이 공식에 100% 걸리게 돼 있다니까. 자, 31번. 주제 찾아. 31번. 자기가 주제를 어떻게 찾았는지 생각해봐. 이 문제도 사실은 이 문제도 속은 게 빈칸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뭐야? 그냥 수비적으로 푼다 이거래. 수비적으로 푼다. 이 문제도 정상인이면 이게 상식이 있는 인간이면 뭐 예시가 여기 떴잖아. 네 개. 그럼 이 예시 네 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야? 나는 CD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뭐야? CD에서 나오는 음악이 필요하다. 나는 answering machine이라는 기계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기능이 필요하다. 지금 뭔 말이야? 여기서 예시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주제는 예시 네 개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뭐야? 기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능. 그게 중요하다 이거잖아. 그럼 그게 주제지. 그러면 여기서 뭐야? 여기서 뭔가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소거법. 그럼 바로 구성 몇 번 지워야 돼? Donation, Intelligence, Cooperation 얘가 지워지겠지. 그럼 요 두 개를 남는 데? 아이, 적어도 빈칸이니까 이 정도 단어 하나 정도 넣어줘야 뭔가 구색이 갖춰지잖아. Disposal. 근데 Dispose가 뭐야? Disposition이 있고 Disposal이 있어서 상당히 다이어가 많은 단어라고. 그래서 얘가 처분, 처리 뜻이야 여기서는. 그잖아. 그럼 당연히 뭐야? 여기서 만약에 생각해봐. use를 줬으면 좀 더 쉬워. 차라리. 근데 usage는 좀 애매하다고. 어디서 느낌이. 그러니까 그냥 use하고 똑같은 뜻이야. 사용, 이용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럼 이것도 깨끗하진 않아. 내 느낌에는 깨끗하진 않은데 적어도 뭐야, 그나마 얘지. 그잖아. 자, 그 다음에 32번. 주제 찾아. 역시 마찬가지야. 그냥 무조건 주제만 찾는다고 생각해봐. 여기서 봐봐. 출제자가 괴롭히려고 주는 건 뭐야? Come down to야. 어찌됐든 불편하면 줘야 되니까. 빈칸은 작심. 이건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라니까. 여기를 만약에 뭘로 줬으면 깨끗하겠냐, 여기를? 만약에 result from을 줬으면 엄청 깨끗한 문제야. 근데 그렇게 주겠냐고. 왜? 빈칸 틀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못 주는 거지. 이걸 줘버리면 뭐야? 여기는 원인이 나와버린 걸 바로 알아버리니까. 그럼 실제로 이 문장은 뭐야? 예를 들면 만약에 result from이 떴으면, 자, 조사자들은 대리하라고 주장한다. 어떤, 그지, 여기서 exceptional을 예외의 이렇게 쳐버리면 어휘력이 약한 거고, 여기서 뭐야? 뛰어난 이렇게 쳐주면 좋은 거지, 어휘력이. 그니까, 생각해봐. 예외가 뭐야? 뛰어난이라니까? 그니까, 단어장을 볼 때 첫 번째 무조건 뭐야? 표제어하고 1번 뜻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게 완벽해. 그럼 뭐야? 파생어하고 2번, 3번 뜻을 보는데, 이건 1번 뜻이 예외적인 이런 뜻이야. 근데 2번에 보면 뛰어난이 있다고. 그럼 뭐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 그잖아. 뭔가 쟤는 예외적인 실력, 예외적인 점수를 가진 거야. 국영수 만점. 그럼 뭐야? 그게 뛰어난인 거지. 그러니까 2번, 3번 뜻은 이해를 하면 돼. 이해를. 뭔지 알지? 오케이. 자, 어떤 뛰어난 성취를 하는 것은, 그지?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운 거야. result from. 근데 요것도 여기서 다운만 줄여줬어도 쪼이나. 그것은, 이렇게 이런 건 여기서는 이 느낌이야. 이게 뭐냐면, 얘가 뭔가 대단한 성공을 했어. 그 원인을 파봤어. 그냥 쭉 파봤더니 뭐야? 밑에 뭐가 있다, 이거야. 결국은 뭐로 가더라. 그잖아. 얘가 영어를 잘 봤어. 그 원인을 쭉 파봤어. 그때 밑에 뭐가 있는 거야? 속력은 있는 거야. 뭔 말이야, 이제?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자. 그니까, 그 느낌인데, 그걸 찾겠냐고, 내, 못할 가능성이 높다니까. 어떤 애들은, 이렇게 여기서 오버한 애들을 특징 하나는, 이걸 완전히 마이너스로 읽어버리는 거야. 이걸 틀린 애들은. 보면. 그니까, 여기서 다운이니까 뭔가 네거티브로 봐본 거야. 엄청 반대 뜻을 골라버리더라고, 예를 들면. 무리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렇게까지는. 뭔 말이야, 이제? 자, 그냥 무조건 정 안 된 거야. 주제라도 찾자 이런 느낌을 하면 되지. 자, 주제를 찾는다고 생각하고 풀어봐. 그러면 결정타가 여기서 나오지, 실제로는. 결정타가, 아니 당연히 첫 주형 끝을 읽을 거 아니야. 첫 주형 끝. 그럼 실제로 이거 마지막 문장에서 나와보잖아. 뭐야? Amount of practice 이렇게 되지. 그냥 연습의 양. 그래놓고 솔직히 앞에서도 한 번 더 나왔지, 앞에서도. 뭐야? A long and intensive period of training. 여기서 한 번 더 떴고, 실제로는.
두 번 나왔다고. 이렇게 여기에 설마 노쳐도 끝 문장은 세게 읽었을 거 아니야. 첫 주연 끝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아 뛰어난 성공은 과연 come down to 뭐뭐 때문일까? 이건 이것 때문이지. 그럼 이것만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재진술을 걸어야 되니까 hard work 준 거라고. 오케이? hard work 같다. 여기서 또 힘든 일을 이렇게 하는 애들 있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럼 내가. 오케이? 이제 hard working, he's hardworking 한 뭐야? 그는 성실하다야. hard work이 diligent이라고, diligent이. 맞지? 여기서 진짜 힘든 일을 해보더라고. 걔는 진짜 힘든 일을 하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33번 이것도 마찬가지야. command and control 이런 단어를 갖다 모른다니까. 독은 돼. 내가 단어 다 알잖아. 근데 의미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이건 출제자가 노린 거라니까. 너가 잘못이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빈칸 어떻게 한다? 두 번 있겠다. 그 다음에 소거법으로 풀겠다. 이런 마음을 잡으면 된다니까. 우리 뒤에 어디 뭐 그 집은 나올걸? 그거 있지? 뭔 지문이지? 어, 37번 지문에서. 37번 지문 그거 있잖아. 37번 지문에서 뭐야? 그 지문 대강 기억날 거 아니야. 대칭성. 지금 뭔 말이야?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를 가든지 아니면 뭐야? 목표를 뒤지게 낮춰가지고. 그잖아 뭐야? 어디 뭐야? 난 남서울대 갈란다. 그렇게 마음먹으면 행복해진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를 가든지 행복해지든지 아니면 뭐야? 목표를 확 낮춰서 행복해지든지. 그잖아. 마찬가지야. 빈칸을 자꾸 주제처럼 풀기를 원한다니까. 빈칸이 주제처럼 답이 확 떨어지기를 원하니까 못 푸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안 된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생각해봐. 내가 소개팅 나갔네. 가만히 있어도 모든 여자가 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되겠냐고. 안 되지. 내가 뒤지게 고생해도 될까 말까다 이런 마음으로 가면 하나 얻어 걸릴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그렇잖아. 이 마음의 높이를 되게 잘 잡아야 된다니까. 정말이야.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생각해봐. 내 친구 중에서 300만원 버는 애가 있어. 근데 주변에 다 1000만원 벌어. 걔는 불행해지는 거야. 정말로. 근데 주변에 다 200만원 벌어. 걔는 행복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야. 정말로. 이게 컨트롤 한다라는 게 이렇게 주변에 뛰어난 애가 있다는 게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정말로. 아니, 난 진짜 그런 생각 요즘도 되게 많이 한다니까. 이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럼 계속 이건희하고 비교하고 살면 나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지. 빌 게이츠하고 비교하고 살면. 그냥 그런 부분이 진짜 있긴 있어. 진짜 이게 갖고 내가 그 뭐 법정 스님의 무소유? 아니 진짜 결국은 그렇게 되겠더라니까. 사람이 만 원 벌 때 2만 원이 부럽고 2만 원 벌 때 3만 원이 부럽고. 그럼 이 짓을 10년째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하고 계속 난 수입이 늘고 있는데 그 행복의 정도는 계속 일정해. 만 원 벌 때하고 10만 원 벌 때가. 왜? 위에를 보고 있으니까. 진짜 그런 고민이 좀 있긴 있어. 그래서 내가 아침 강의나 오후 강의 이런 걸 갖다 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자꾸 봐봐. 어디서 친구랑 놀다가도 내가 친구랑 2시간 놀았어. 골프 한번 치면 한 4시간 걸리거든? 골프를 쳤어. 4시간 쳤어.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돈으로 계산이 되는 거야. 아씨 내가 이 시간에 햇빛 아래에서 이렇게 뙤약패돼서 친구들한테 무시당하면서 골프를 치느니 강의실에서 얘들한테 마음껏 내 하고 싶은 얘기하면서 돈 벌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근데 이게 되게 힘든 거라고 실제로. 이렇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좀 이제 뭐랄까 그게 좀 정리는 되는데 마찬가지지. 이렇게 빈칸 문제를 내 욕심을 갖다 조금 낮춰줄 필요는 있다니까. 어느 정도 분명히 이 문제는 어려울 거고 틀려라고 내는 문제니까 우선 첫 번째보다 뒤로 돌린다. 그래서 나의 심정적 여유가 최대치 때 만난다. 우선 그 다음 뭐야? 그렇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조심해야 돼. 보면 알겠지? 절대로 섣부르게 공격적으로 풀지 않는다. 그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자 주제 한번 찾아봐. 주제 여기도 예시가 지금 남다 33번도 아주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돼 나는. 자 소거법을 구사하면 무조건 선택지가 두 개 남게 돼 있어. 여기서 만약에 틀려도 다른 걸로 틀리면 진짜 복잡한 상황이야. 33번 문제는 진짜 좋은 문제 같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아무리 단어를 공부하고 독해를 공부하고 해도 안 는다니까. 문제풀이를 통해서 느는 거지. 아주 좋은 문제 아주. 25번하고 33번 같은 문제. 자 주제를 찾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여기 however가 떴으니까 요 뒤에를 세게 읽을 거라고. 그럼 여기 주제가 하나가 떠. 그지? 그 다음에 요 뒤에 예시가 뜬다고. analogy 이게 유추를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비유잖아 비유. 이게 또 예시라고. 그럼 여기 예시가 떠. 그러면 요 however를 세게 읽으면 몇 번 선택지가 매력적이고 요 뒤에 걸 세게 읽으면 몇 번 선택지가 매력적인지 찾아봐. 출제자는 그걸 다 생각해서 만든 거야 선택지를 지금. 자 그러면 선택지 두 개가 남을 거야. 정상인이면 두 개. 그 두 개를 더해 숫자를. 자 몇이야? 너 입 모양 이미 틀렸어. 얘는 입을 이렇게 한다. 입을 지금 얘가 입을 이렇게 했거든. 그럼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6 아니면 9잖아. 틀렸다고. 아니 내가 더 쓰는 못했나? 아니야 얘 틀렸네. 입이 이렇게 동그랗게 나올 수 있는 번호가 아니야. 선택지 세 개를 지우고 두 개가 남았어. 다시 한번
하우에버 요 뒷부분에서 나타내는 주제를 갖다 여기서 나타내는 뭔가 주제가 떴을 거 아니에요. 역접이니까 이걸 읽으면 선택지 몇 번인 것 같고 요 뒤에 요 예시를 읽으면 선택지 몇 번인 것 같아. 그 두 개를 더해. 은진이 몇이야? 몇이야? 말해봐. 종호 몇이야? 두 개 더하면 어? 기다려. 지금 덧셈을 못한 거야? 아니면 선택지를 못 고른 거야? 몇 번이야 상대? 9요. 9? 그럼 9가 된다라는 건 너무 두 개밖에 없잖아. 경우의 수가 없잖아. 아무리 세게 해도 9가 나올 수 있으면 4번, 5번밖에 없잖아. 9 아닌 사람. 몇 번? 8. 자, 내려간다. 내려가. 여기서 누가 1 해보면 또 복잡한데? 이제 내 생각엔 7 같아, 7. 나라면 2번하고 5번. 왜냐면 자 읽어볼게. 나라면 정상인이라면 자 봐봐. 여기서 했더니 자 어떤 하여튼간 사장이나 높은 애들이 지금 아무튼 뭔가 전략을 짠다고. 그러나 그게 안 된다는 거지. 나도 여기 학원 보면 끝나니까. 예를 들면 여기 회의를 해.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회의를 해. 뭔가 아이디어를 갖다 강제하는 거지. 그럼 회의를 가보면 뭔가 이제 위에서 다 정해졌어. 뭔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내가 볼 때 저게 뭐 생뚱맞은 소리지 막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야 저게 될까? 전혀 안 될 것 같아. 근데 뭐야? 내가 봤을 땐 내가 말해봤자 전달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고 만다고 예를 들면. 결국은 뭐야? 위에서 뭔가 하지만 그건 안 된다니까 실제로는. 그잖아 그렇게 요 표현은 알지? Meet the plan. 계획을 충족시키다. Meet이 반드시 만나다 말고 뭐야? 두 가지 뜻을 알아야 돼.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다. 기대를 충족시키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야? 마감일을 지키다 이런 뜻이 있어. Meet the deadline 이 표현으로. 선택지에 되게 잘 나온다고 Meet이. 만나다 말고 이해하면 되지 이해하면. 자 Meet은 만나다야. 근데 2번 뜻이 뭐야? 만족시키다. 엄마의 기대는 1등급이야. 나는 3등급이야. 내가 엄마의 기대를 만나. 그건 뭐야? 기대를 충족시키는 거지. 그러잖아. 내가 항상 출판사에 원고 넘길 때 난 무조건 늦거든. 나도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되는데 나는 그 5분 전까지는 절대 못 깨. 직전까지는 동기부여가 안 되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올 때도 오늘도 내가 사무실에 아까 12시인가 갔거든. 1시간이면 머리 왁스 바르고 옷 갈아입고 충분한 시간이야. 근데 올 때 보면 막 허둥지둥 온다고 나 땀 뻘뻘 흘리면서 예를 들면 왜 이 얘기를 했지? 이제 붙네? 왜 그렇게, 아, meet the deadline. 그럼 내가, 이렇게, 이런 거지, 이렇게, 내 생각 막 머릿속 굴려. 이거 원고 쓰려면 한 일주일 걸리고, 일주일 걸리면 한 달 있으니까 몇 쪽 시간 되잖아. 절대 안 해. 하고 마지막 이제 일주일이 남았어. 그럼 그때 막 뒤지게 하는 거야. 막 야식 처먹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어쩔 수 없어. 그건 나 스타일이야. 난 그게 좀 동기부여가 되더라고, 나는. 근데 실수한 적은 거의 없어. 항상 그 직전에. 이렇게 막 설명해도, 막 학원에서 파일 넘겨달라 그러면 막 직전에 넘겨주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meet the deadline이 뭐야? 마감일을 지키다 이런 뜻이라고. 오케이? meet의 뜻은 꼭 알아둬. 자 여기서 however 그러니까 뭐야? 근데 뭐냐면 자 여기서 근데 이제 delay 이 단어가 좀 어려운 거야. however가 나왔으니까 그 뒤집어짐을 느껴야 되는데 근데 봐봐 여기서 delay를 모른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왜? 이게 나왔잖아. 예상치 못한 사건에 의해서. 그럼 이거 뻔한 거 아니야 맥락상.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뭔지 알지? 모르는 애들을 만났을 때 순발력 있게 대처해야지. 그건 뭐야? 그게 아무리 회사에서 사장이나 전문가 준비를 해봤자 안 된다니까? 그렇잖아. 왜냐하면 여기서 그렇고 그러니까 그 계획이라는 건 더 이상 독점적인 게 아니야. 누구의? 매니저의. 그것은 뭐야? 전형적으로 관련시켜 누구를? 실제로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걔들이 왜냐하면 고객들하고 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럼 이건 뭘 강조하는 거야? 사장이나 전문가 계획을 짤 게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이 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럼 몇 번으로 느껴져? 2번이 느껴지지 않나? 정상적이면? 그러잖아. 그리고 그럼 난 여기서 약간 2번의 느낌이 났거든. 근데 뒤로 갔더니 뭐가 나와? 뒤로 갔더니 여길 갔더니 이쪽에서 뭐가 나오냐면 improvise 이 단어가 핵심 단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단어야 이거. improvise 뭐야? 즉흥적으로 연주하다. 그잖아. 그럼 여기서 마지막 문장 이렇게 당연하지. 끝 문장이니까 세게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주제를 찾으니까 뭐야? 이러한 계획된 틀 안에서 그잖아. 계획된 틀 안에서 뭐야? 즉흥 연주도 한다. 그럼 계획과 즉흥 연주의 조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5번의 느낌이 나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여기서 이걸 지웠어야지 우선. 그리고 이제 이지로 만드는 거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됐냐면 이 두 개를 놓고 봤더니 내 생각에는 얘는 얘의 구체적인 예시밖에 안 되겠더라고 예를 들면. 내가 느끼기에는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직원하고 같이 공유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계획을 짜봤지 안 될 때는 뭐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즉흥적으로. 그잖아. 근데 꼭 이게 뭐야? 직장 동료가 아닐 수 있지. 다른 회사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아니면 뭐야? 즉흥적으로 옆에 경쟁 업체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할 수도 있는 거고.
그잖아. 나 혼자 아이디어를 내면 안 된다. 근데 저쪽하고는 전단지를 받는데 엄청 멋있어. 그럼 아닌 것처럼 베낄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 임프로바이즈에 얘는 예시에 불과하겠더라고. 그러면 얘가 맞는 거지, 실제로. 자, 아까 9번 말한 사람. 너 왜 4번의 매력성 느꼈어? 그럼 9번은 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이거 핵심은 뭐야? 아니 너희들이 미리 계획 짜봤자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이건 뭐야? 미리 디테일한 메뉴를 만들어라. 이건 반대말 아닌가? 아니 그나마가 아니고 아니는 반대. 아니 여기 하우에버에서 이미 날아갔잖아. 사장 네가 아무리 월간 계획표를 짜봤지만 내가 말했잖아. 뻔하고나 이제 학원 답답을 이제 나도 나중에 학원을 하겠지만 내가 이렇게 해보는 거 뭐냐면 아 저렇게 안 돼야지라는 느낌에서 해보거든. 그래서 내가 학원을 이렇게 골고루 돌아다녀 본다고 그냥. 그래서 이 학원 장점 저 학원 장점 이렇게 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데 진짜 보면 수능 요맘때 되잖아. 그럼 막 별별 아이디어가 다 나와. 항상 고3이 너무 많으니까 1학년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끌어모아서 그전 학원 입장에서 1학년 오면 뭐야 3년짜리잖아. 근데 3학년 와봤자 1년짜리잖아. 너희는 그런 개념이라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막 1학년 모으자고 난리야. 맨날 요맘때 되면 1학년을 모을 수 있는 특별한 아이디어 공모 막 난리야. 근데 결국 뭐야? 그 다음에 90%가 3학년이야. 근데 그걸 갖다 10년째 한다니까 보면. 그 회의를. 의미도 없는 걸.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내가 봤던 저 9번 고른 사람 진짜 아니야. 9번은. 그 다음에 아까 8 고른 사람. 8 고른 사람은 8이 나올 수 있는 건 4번을 두 번 고르지 않는 한 5번, 3번일 거 아니야. 아 그럼 이건 뭔 소리야. 직장을 즐겁게 만들자. 자기의 장래 바람을 쓰는 게 아니라고. 너 8 골랐지? 반성해야 돼. 왜 이게 왜 나와. 직장 분위기를 즐겁게 하자고. 뭐 맞냐 알겠지? 이 문제는 좋은 문제 같아. 2번을 노리는. 그러면 이 문제에서 틀린 애들이 여기서 성급하게 고른 애가 많다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맞죠. 빈칸은 뭐 겸손해야 된다니까. 빈칸 문제는. 그러잖아. 끝까지 읽으라고 제발. 무리하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야 핀칸을 마지막에 푸는 게 좋다고. 왜냐면 이걸 만약에 중간에 풀면 뒤에 열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이게 앞부분에 있어 하우에버 뒷부분에 있고 이번에 느낌이 나네 그럼 골라볼 가능성이 높다니까. 뭐면 알지? 근데 만약에 내가 마지막에 푸는데 시간이 남아 그럼 끝까지 읽겠지. 오케이? 핀칸은 뒤로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아. 34번 그지? 도박에 대한 내용이지. 내가 어릴 때 도박에 엄청 많이 빠졌었거든. 정말로 내가 어릴 때 도둑질하고 도박 이걸로 거의 6년을 다 보냈어. 초등학교 시절을. 아 정말로. 엄마가 직장 다니셨거든 아빠랑. 이게 맨날 집에 막 만 원짜리 엄청 놔두신 거야. 미안하니까 우리한테. 이게 그건 아니겠더라고. 이게 나는 내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 왜 결혼 못 했는지 알겠지? 이게 우리 엄마는 당신이 이제 직장간이라고 나하고 시간을 못 보내주니까 미안하다고 돈을 좀 넉넉하게 준 것 같아. 그러니까 집에 보면 이렇게 딴 애들 난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 한 달 용돈 막 3천 원 이러거든? 근데 우리 집에 막 만 원짜리 항상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학교 끝나고 가면 그거 중에 아무거나 가져가서 그냥 쓰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근데 그게 커지니까 이제 그걸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씀씀이가. 그러니까 이제 훔치기 시작하는 거야, 도둑질을. 근데 내가 그래갖고 그 도둑질을, 근데 돈이 남잖아. 그럼 쓸 데가 없는 거야. 그럼 결국 성인 오락실을 가는 거야. 초등학교 6학년이. 아니, 돈 쓸 데가 없잖아. 그걸 갖고 집에 가면 형이 때린다니까? 왜냐면 네 이 돈 어디서 났어? 이렇게 되니까. 근데 돈을 외갓집에서 훔쳤거든. 할머니가 식당을 되게 크게 하셨어. 이렇게 막 식당 근고에서 이렇게 돈을 싹싹 이렇게 빼고 막 이랬거든. 아, 막 맨날 집에 갈 때 집 앞에 화단에다 돈 버리고 그랬었어. 이 개발에 돈 있으면 안 되니까. 교수님 그렇게 불우하게 살았다니까. 혹시 자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놀라지 말고. 난 네가 지금 고3이잖아. 난 고3 때 진짜로 고3 이맘때 수학이 몇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1번도 못 풀었어. 이게 집합 나오잖아, 집합. 그럼 집합은 객관식이잖아. 그럼 그걸 다 넣어서 혼자서 세. 발을 정자 쓰면서. 그러면 1시간 걸리면 1번 풀어. 그리고 나머지 그냥 다 찍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이야. 잘 될 거야. 왜 이렇게 됐지? 왜 내가 갑자기 나 자기 고백 시간을 갖게 됐지? 어? 도박. 그치, 도박. 이게 근다니까? 그니까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진짜 이건 중요한 얘기인데, 봐봐. 그니까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지금 자기가 일시적으로 불행할 수 있는, 봐봐. 음주운전을 했는데, 나는 진짜로 대리기사 미안해서 집 앞에서 아파트로 들어가면 미안하니까 내가 거기서 운전해 내가 걸려본 거야, 음주운전을. 근데 친구는 할 때마다 안 걸려. 그럼 걔가 훨씬 불행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건 나쁜 건 진짜 걸려본 게 좋아. 나쁜 일은. 반대로 마찬가지야. 공부를 안 했어. 떨어진 게 좋다니까. 공부를 안 했는데 이번에 많이 붙어버리잖아? 지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게 삶에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되었다니까. 내 몸이 그거에 적응이 돼버려. 대강 살아도 요행으로 나한테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 근데 이게 깨우쳐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고3 때 내가 70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100으로 붙어버리잖아? 결과가? 그러면 항상 그 사람 70 이상을 못 살아. 이건 진짜 진짜야. 그게 중요한 건 내가 봤을 때는 70인데 100으로 붙은 애들이 진짜 그 순간엔 되게 행복해 보이잖아. 마찬가지야. 도박을 했어. 돈을 땄어. 행복해 보이잖아. 행복하지가 않다니까. 걔는 결국은 그 순간만 보면 그래 보이지만 걔는 계속 도박을 하게 돼 있다고. 근데 난 도박을 했어. 엄청 펐어. 다시는 도박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순간에 나는 500만을 펐고 걔는 500만을 땄을지 몰라도 걔는 결국 50억을 잃는 거야. 난 500만만 푸는 거고. 근데 도박 이게 쉽지가 않아. 너도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석유 노락실 갔잖아. 왜냐면 돈을 더 이상 버릴 데가 없으니까 동네 형들한테 내가 맨날 밥을 사줬거든. 그러니까 동네 애들 다 데리고 가. 그래서 밥을 먹고 내가 다 계산을 해주는 거야. 어떻게든 돈을 다 써야 되니까. 근데 왜냐면 이게 만 원을 빼야 되는데 돈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이렇게 만 원을 빼면 딱 쭈루루 나와본다고. 그래서 한 13만 원이 나와버려.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이 그 당시에 한 25년 전에 13만 원 어디서 쓸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동네 형들이 아 저 새끼는 돈이 많다 이렇게 된 거지 하고 이제 나를 데리고 댕기면서 그런 도박판으로 끌고 간 거야. 근데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 이렇게 500원인가 넣고 딱 눌렀거든? 근데 5만 원이 나온 거야. 근데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 그게 6년 갔다니까 진짜. 하고 내가 대학교 때 그때도 또 도박에 빠진 거야. 그때 막 바다 이야기 이런 거 한참 유행할 텐데 아 이게 도저히 못 끊겠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열심히 사는데 오직 그것만 해. 노는 시간에. 하고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아줌마한테 가서 단골이 된 거야 내가. 그래서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뭘 평소에 엄청 멀쩡하게 엄청 단골 친절하게 지내고 맨날 나 가면 막 짜장면 시켜주고 그랬던 아줌마한테 내가 가서 내가 이런 데 올 사람이 아니다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갑자기 생뚱맞게 내가 가서 막 그 아줌마한테 그렇게 했다니까 내가 다시 여기 오면 사람도 아니라고 왜냐면 내 스스로 끊을 자신이 없는 거야 하고 그 아줌마한테 그렇게 말했지 하고 그렇게 하면 안 갈 것 같은 거야 내가 그나마 근데 진짜 사람이 무서운 게 내가 모자를 쓰고 나 아닌 체가 하고 가볼까 이런 생각도 여러 번 했다니까 그 앞에를 서성인 시간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냥 가면 저 아줌마가 반갑게 다시 받아주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있고 진짜로 나쁜 건 난 진짜 PC 이런 것도 아예 안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내가 한번 이렇게 어릴 때 난 진짜 다행인 게 나쁜 걸 내가 해불어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까 근데 생각해봐 그때야 내가 할 수 있는 나쁜 짓이 한 100만 원 푸는 거야 예를 들면 근데 지금 내가 도박에 빠졌다고 생각해봐 아웃이지 너가 수업 준비 안 하는 거야 맨날 조교생이 와가지고 여기서 문제 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근데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그걸 한 번 계속 그 장면만 떠오른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필리핀 같은 데 가면 도박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나는 강원 정선도 안 가 무서워서 친구 와이프들 맨날 강원도에 놀러 가면 부부 여행으로 이렇게 놀러 가면 나 혼자 따라갈 거 아니야 꼽사리 따라가면 여자들이 도박을 엄청 좋아해 생각 밖으로 막 강원도 가면 그 정선을 꼭 가거든 근데 나는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않거든 실제로는 근데 이게 되는 게 뭐냐면 봐봐 7을 기준으로 바카라인가 그런 도박이 있는데 높냐 낮냐를 찍는 거야 근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있으면 이게 높음이 나왔어 그럼 다섯 번째는 왠지 뭐야 낮음이 나올 것 같다니까 사람이 하고 이제 봐봐 여기서 내가 10만원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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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펐어 70만원 근데 이번에 거의 뭐야 5번에서는 낮음 나올 것 같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뭐야 야, 내가 이거 한 번에 다 만회하겠다고 야, 100만원 찍는 거야 그럼 또 뭐가 나와? 또 높음이 나온다고 이렇게 해서 거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평균의 법칙인데 그게 없다는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요 다섯 번째 차원에서 주사위가 굴러가면서 카드가 나오면서 아 앞에는 네 번째가 높음이었으니까 낮음으로 가자 이렇게 카드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뭐냐 알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어 문제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 고백을 해버렸어. 자, 이거. 됐지? 자,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서는 뭐야? 여기서는 요 벗. 그 다음에 슉슉. 요 벗. 요 두 개만 세게 물고 나져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평균의 법칙. 높음이 세 번 나오면 낮음이 세 번 나올 거다. 이건 없다라는 거야. 보면 알지?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 뭐 풀 수 있는. 근데 봐봐. 이게 선택지가 좋은 거라니까. 여기서 러닝 아웃 그랬는데 밖으로 뛰어나가고 있다. 나가야지 진짜 여기서 하드워크 힘든 일이고 러닝아웃 그랬는데 밖으로 뛰어나가고 있다 근데 진짜 너무 이렇게 열심히 대답하니까 화도 못 내겠더라고 진짜로 너무 성실하게 그지 러닝아웃이 뭐야 떨어져가다 이런 뜻이야 그잖아 뭔가 사라져가다 그러니까 내 돈 주머니가 내가 훔친 돈이 이렇게 있는데 돈들이 다 밖으로 런아웃 해버리는 거지 그럼 여기는 뭐야 돈이 이제 점점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분이라는 단어가 특이급 단어야 이분이 자, 이분하면 우리가 우선 아는 뜻이 뭐야? 이분하면 심지어 이런 뜻이 있지. 심지어 뭐뭐조차도 이 뜻 있잖아. 그다음, 그지? 짝수에 이런 뜻이 있어. 홀수의 반대말, 아드의 반대말로, 그지? 짝수란 뜻이 있고. 근데 이 짝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평평한,
평평한 이런 뜻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잖아. 짝수란 게 홀수는 뭐야? 1, 3, 5 이런 거잖아. 짝이 안 맞잖아. 근데 짝수는 뭐야? 두 개가 이렇게 짝이 맞는 걸 나타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해수욕장에서 여름에 장사가 엄청 잘 돼. 그랬더니 와, 네 돈 많이 벌었겠다. 나 돈 좀 줘. 도박 좀 하게. 이렇게 됐을 때 뭐야? 친구가 야, 겨울에 망친 거, 겨울에 적자 난 거 이제 겨우 2분 만들었어. 이렇게 하거든. 겨우 2분 만들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2분이란 뜻은 심지어 이거 말고는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짝이 맞는 느낌을 갖다 생각하면 떠올리면 거의 걸려. 2분은. 그지? 평평한. 그 다음에 타이어가 빵꾸 나면 뭐야? 그걸 플랫 타이어라 그래. 플랫 타이어. 그것도 평평한 그 느낌에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2분이나 플랫 이런 게 그 느낌이니까. 오케이. 2분이 플랫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 그건 뭐야? 결국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이렇게 해야 되나? 화를 안 내야 돼. 화를 안 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면 되지 또. 추억이지. 우연이야, 우연이야, 우연. 화 내도 되나? 너무 지나치게 참는 건 안 좋지 않을까? 아, 참아보자. 아. 자, 됐고. 자, 질투심을 유발시키다. 그 다음 뭐야? 평균의 법칙일 거다. 그럼 2번하고 5번이 반대말이라고, 실제로는. 2번하고 5번이. 근데 여기가 역접이 붙어 있으니까 실제로는 뭐야?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들의 운이 뭐야? 평균의 법칙에 걸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거야. 내가 4번 연속 졌으니까. 그잖아. 이번에는 이기겠지. 이런 느낌. 그 생각으로 갔는데, 그러나 뭐야? 안 된다는 거지.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연속으로 좀 찾아줘. 이너로 이 표현. 이게 연속으로야. 이너로. 그 다음에 이게 스트레이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지? 이 단어. 이 단어가 연속이란 뜻이야. 이게 스포츠에서 많이 쓰는 단어야. 3연패 할 때, 4연패, 뭐 3연승 이렇게 할 때, win, 이너로. 그잖아. 오케이? 스트레이크하고 그 다음에 이너로 이게 뭐야? 연속으로 이런 뜻이니까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근데 이게 선택지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알았지? 꼭 정리하고. 자, 그 다음. 35번. 자, 35번도 마찬가지야. 주제 찾아, 주제. 아. 그래. 다행이네. 그래도 이게 소리가 나서 어디야. 이렇게 치컨처럼 괜찮아, 괜찮아. 이거는 괜찮아. 후회하지. 자, 괜찮아. 자, 35번도 마찬가지야. 주제를 찾고 뭐다? 겸손하게 소거법으로 들어가는 거야. 빈칸 문제는 절대 내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정확하게 못 풀어. 느리게 약간 찝찝하게 푼다. 이 느낌을 기본으로 가져가라고. 오케이? 이건 공격적으로 풀어도 사실은 답이 좀 보일 법도 해. 이건 웬만하면 이 문제는. 그지? 이게 뭐야? 쓴 걸 먹고 어떤 걸 갖다 봤는데 이게 어떤 애는 쓴 걸 마시고 어떤 애는 단 걸 마시고 어떤 애는 물을 마시고 해석은 쉬울 거. 이것도 예시로 주제 찾는 거잖아. 계속 예시로 이렇게 실험이나 연구는 다 예시 취급하면 된다고. 그잖아. 그럼 결국 뭐야? 그 세 그룹 중에서 뭐야? 그 쓴 음료. 그잖아. 쓴 음료. 레몬주스 같이 쓴 음료를 마셨던 애들이 주로 어떻게 돼? 나쁘게 기억한다 이거잖아. 예를 들면 나쁜 거에 대해서 더 나쁘게 기억한다. 그잖아. 그거 하면 기본적으로는 2번이 골라질 수 있지만 여기서도 내가 원하는 건 조금 더 겸손하게 소거법을 갖다 연습을 하라고. 자, 3번 지어봐. 우선 thirst 갈증 얘기가 전혀 없잖아. 근데 왜 그러겠어? 뭔가 주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갈증을 몰아가는 거야. 그냥 창의적인 거 전혀 없잖아. 그 다음에 뭐야? patient 전혀 없다고. 이렇게 선택지를 좀 지워버리라고. 뭔지 알겠지? 항상 소거법을 갖다 기본으로 깐다 이렇게 생각을 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개를 놓고 보면 이건 뭐야? 나의 주관적인 기억이 아니지 실제로는. 오케이? 그리고 아프라고 아썸은 기억해야 돼. 이건 뭐야? 끔찍한이고 아썸은 뭐야? 아썸. 이건 아주 좋은. 그 다음에 테러블하고 터리픽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테러블은 뭐야? 역시 끔찍한. 터리픽은 아주 좋은.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꼭 기억해야 돼. 그 두 개가 선택지에서 순간 날아갈 수 있다고. 혼동이 오면. 손가락이 여러 개 있어야 되겠네. 자, 36번. 자, 36번도 우리가 주형 교체인데 핑칸을 먼저 읽으려고 했더니 포 이그젠플이 있어. 그잖아. 뭐 이거 우선 근데 여기서 여기를 읽으라가 아니라니까.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처음부터 읽으라고. 근데 뭐야? 여기가 되게 와닿지가 않는다고.
근데 여기를 보는 거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뭐야? 예시로 주제를 고르는 거잖아. 그럼 생각해봐. 31번부터 봐봐. 예시로 주제를 고르는 게 몇 문제인지. 31번 우선 뭐야? 예시 나왔었잖아. CD나 DVD나 엔서링 머신 예시가 나왔잖아. 그 다음에 32번은 예시가 나왔다고. 근데 여기서도 무슨 연구가 나왔었잖아. 그럼 연구나 실험 다 예시니까. 33번. 이것도 뭐 예시가 떴잖아, 분명히. 어떤 비유가 예시로 나왔으니까. 34번? 뭐 도박꾼의 예시가 나왔고. 그잖아. 송유근을 예시로 들어도 되지. 자, 35번. 이것도 뭐야? 음료. 실험 예시가 나왔잖아. 36번도 예시가 나왔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힘들어. 놀랄 필요가 없다니까. 빈칸이니까 당연히 그러겠지. 그럼 어떻게? 아, 난 우선 예시를 읽고 난 두 번 읽을 거니까. 그잖아. 예시로 가. 그랬더니 뭐야? 자, 스트레스가 뭐야? 그랬더니 스트레스는 응강, 스트레스라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야. 자, 철학이 뭐야? 철학자의 행동이야. 자, 송유근이 누구야? 송유근이 아빠의 아들이야. 똑같은 거라니까. 그잖아. 그러니까 뭐야? 다 순환 논법이라는 거지. 그잖아. 스트레스가 뭐야? 그랬더니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대한 반응이야. 이게 말이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우리가 이외에 알 수 있어. 이미 선택지를 미리 보고 들어갔다면 순환적인 얘기가 나올 건 이미 예상이 된 상황이라고. 자, 소거법 써봐. 마찬가지야. 지금 연습할 게 소거법 하기도 되게 좋은 문제들이라니까, 오늘 게. 자, 그러면 적어도 예시를 스트레스하고 철학을 느꼈으면 몇 번 몇 번 몇 번이 지워져야 돼? 그치? 2, 4, 5는 지워지겠네, 적어도. 그럴 거 아니야, 적어도. 그러니까 뭐야? 어떤 걸 말해라 했더니 그거에 대한 정의가 그 개념 정의 안에 그 단어가 또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잖아. 그러면 요 두 개만 놓고 풀어내는데 결국은 뭐야? 이게 의미가 없지 지금. 그잖아. 그걸 의미를 못 찾기가 어렵다 이거지. 의미를 잃는다 이건 아니지. 그잖아. 그럼 당연히 뭐야? 요 두 개를 놓고 이걸 갖다 지워내면 당연히 여기로 갈 수밖에 없지. 오케이? 그지? 지금 오늘 했던 문제 중에서 여섯 문제에서 세 문제가 전부 다 뭐야? 선택지를 소거법을 구사하면 오지선다가 이지선다로 바뀐다고. 그런 연습을 꼭 하라는 거야. 오케이? 됐지? 오케이. 자, 37번. 37번. 자, 이 문제도 봐봐. 주관식으로 풀면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문제지만 우리 뭐 선택지가 있잖아. 그게 주관식하고 객관식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문제 유형이야. 자, 선택지 보니까 뭐야? 자, 인 어디션 한 개, 두 개, 두 개니까 얘는 가능성이 좀 낮고 요 두 개를 놓고 고르면 되겠죠. 그럼 A를 기준은 뭐야? 대조냐 예시냐 이것만 생각하면서 읽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주관식처럼 쭉 읽으면서 여기다 써라 그럼 엄청 어려운 문제야. 이 문제가. 오히려 빈칸보다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냥 두 개 중에 뭐게? 이렇게 하면 엄청 쉬운 문제라고 실제로는. 뭔 말 알겠지? 선택지를 이용하라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 적어도 대조의 느낌이 나지가 않고 그냥 그다음에 뭐야? secure라는 예시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예시가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시가 떴으니까 예시가 떴으니까 그러면 as a result냐 on the other hand냐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대칭성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야?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서 행복하든지 아니면 뭐야? 행복의 기준을 낮춰서 남서울대를 목표로 쉽게 행복해지든지 둘 중 하나를 골라라 이거 아니야. 그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그거에 대한 대칭성만 잡으면 끝난 게임이야 실제로는. 그지? 근데 그 대칭성이 좀 멀리 있다고. 그래서 안 보일 수가 있는데 보일 수밖에 없지. 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보면 되겠지. 자, 38번. 자, 38번에서 B하고 C를 놓고 예상 1번을 고르는 거잖아. B하고 C에서 예상 1번을 고르는 건데 우선 대의가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C의 첫 문장이 분명히 여기서 얘들이 뭐야? 실험을 갖다 연구를 시작했다 했는데 그 연구의 첫 부분으로서 이쁘게 걸린다고 이 부분이. 따라서 C가 예상 1번으로는 나쁘지 않아. 그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38번하고 39번이 똑같은 문제 같아 나는. 내가 느끼기에는. 38번이든 39번이든 결국은 자 39번을 차례 먼저 해볼게. 자 39번에서는 요 하우에버를 기준으로 쉽게 풀어지는 게 있다고. 즉 그러나 그잖아 종종 사람들은 아까 이거 꼭 기억해야 돼. Inherent하고 acquired. 얘가 뭐야? Nature. 얘가 뭐야? Culture. 이제 선천적 후천적. 그지? 타고난 습득된 이 표현으로 잘 뜨니까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게 조금 복잡한 거지. Foreign. 이것도 생각해봐. Foreign 하면 1번 뜻에 무조건 뭐가 있겠어? 외국애가 있다고. 1번 뜻에. 근데 2번 뜻에 뭐가 있는 거야? 다른이 있다고. 다른. Different가 있다고. 근데 그거 이해 못할 거 아니잖아. 외국인이 누구야? 우리하고 다른 사람 아니야.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얘를 갖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게 앞으로 단어장을 볼 때 그런 걸 좀 해보라고. 지금쯤이면 웬만한 대표 뜻은 확실히 됐을 거 아니야. 남은 기간에 단어장을 복습할 때 2번, 3번 뜻을 외운다는 게 아니고 이해한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단어를 갖다 우리가 약간 뚱뚱하게 만든다 이런 느낌이니까 절대 암기로 생각하면 안 돼. 2번, 3번 뜻은. 자, 그치? 여기서 대칭성이 뭐야? 수평적인 거, 그 다음에 수직적인 거, 이게 바로 잡히잖아. 그럼 요것만 잡으면 끝나는 거지, 실제로는. 그게 수평적인 배움이라는 건, 우리 아빠, 우리 할아버지 엄청 내성적이야. 우리 아빠 엄청 내성적이야. 난 도박을 좋아해.
그럼 이건 뭐야? 선천적인 거라고 보긴 좀 힘들다고. 후천적인 걸로 보면 주변에서 막 친구들하고 어울려면 이렇게. 우리 집이 약간 다 내성적이거든. 낯가림이 심하고. 형도 그러고 누나도 그러고 다 그런데 나만 좀 그래. 근데 나는 그게 약간 뭐 외탁이라고는 그러던데. 이렇게 나는 친구가 좀 그래. 친구들이 좀 애들이 안 좋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거지. 분명히 할아버지 아빠 이렇게 쭉 타고 오는 건 뭐야? 버티컬. 근데 할아버지나 아빠의 특성이 아닌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뭐야? 수평적. 수직적, 수평적. 이것만 잡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쭉 따라 내려가면 여기서 이 서치하고 요 뒤에 내용이 안 맞는다고 실제로는. 그렇잖아. 내용이 확 뒤집어. 거기만 넣어주면 되지. 역접 대조가 나온 뭐야? 무조건 내용이 뒤집어지는 첫 번째 구간에 넣어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분명히. 근데 여기서 또 이걸 갖다 붙잡고 막 고생하는 애들이 있어요. 리세시브가 뭘까요? 리세시브가 뭘까요? 이게 중요하겠냐고. 이게 뭐야? 타겟팅이 없는 거라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이쯤에 뭘 기다리고 있어야 돼?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야지 지금.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해요? 리세시브가 여기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야? Does not share with his ancestors.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한테는. 그잖아. 조상하고 다르다. 이게 중요한 거지. 왜? 수직이냐 수평이냐 우리가 이것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가 낫지? 그러니까 타겟팅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여기서 막 이 단어가 뭘까요? 막 이런 애들 힘들어. 자, 이게 됐다면 이 문제도 나는 마찬가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B하고 C에서 예상 1번 고를 때는 당연히 누가 봐도 데이가 앞에 있는 두 명을 받는 거고 C의 첫 문장이 실험의 시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나쁘지 않잖아. 그럼 이제 C가 1번, B하고 A를 놓고 예상 2번을 고름에 있어서 뭐가 결정타야? 이 하우에버가 결정타라고. 그러겠잖아. 좀 전에 39번에서 하우에버의 대칭성이 뭐였어? 수평적, 수직적이 대칭성이었잖아. 여기서는 대칭성이 뭐겠어? Same하고 슉슉. Unique. 이게 대칭성이겠지. 요것만 잡으면 끝나는 거지. 그럼 뭐야? C하고 A의 앞부분까지는 뭐야? Same에 대한 얘기고 However 뒷부분은 뭐야? Unique에 대한 얘기니까. 그잖아. 그럼 결국은 뭐야? However를 기준으로 대칭성만 잡을 수 있으면 38, 39는 똑같은 문제라는 거야 내 생각에는. 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0번. 자, 40번 문제는 항상 우리가 이걸 먼저 분석하고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결정타는 뭐야? 단어를 모르면 죽어올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는.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단어를 알아야 된다. 이건 뭐야? 화재 예방 차원이고. 그럼 이제 소화기 사용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 제가 갔는데 만약에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걸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우선 요약문을 먼저 읽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수고한 사람, 수고 웬 사람? 테레이 프롬 빗듯이 뭐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테리 우선 말하다 이렇게 하면 꼬이는 거야. 여기서 테를 갖다 말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힘든 거지. 그러니까 테리 구별하다, 디스팅기시 뜻이 있냐를 갖다 묻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디스팅기시를 주면 엄청 편해 실제로는. 근데 안 준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어휘를 한번 할 필요는 있어. 어휘를. 뭔 말인지 알겠지? 그 수거 같은 거 특히 관용편 선생님 자료에서 그거 안 한 사람 꼭 한번 해. 왜냐하면 선택지나 중요한 지점에 관용편을 넣어버릴 가능성이 되게 높다니까. 그러면 아주 쉽게 문제 난이도를 높여볼 수 있다고.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높였어? 국어적으로 높였다고. 그러니까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게. 그랬더니 야 이게 영어 시험이냐 국어 시험이냐 이렇게 된 거지. 그럼 그럴 바에는 뭐야? 차라리 어휘를 높이면 되지, 어휘를. 그럼 깨끗하다고, 실제로는. 자, 그럼 뭐야? 그잖아. 어떤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려진 선은. 자, 여기서도 뭐야? 이 드로우니 PP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슉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민다. 여기까지 되겠지. 오케이? 자, 그 선은 반드시 A 해야 된대. 비록 못 만다 할지라도 그 선이 어느 정도 B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어떤 걸 구별하기 위해서 선이 그려졌을 때 그 선은 뭐뭐 해야 된대. 설사 그것이 뭐뭐 한다 할지라도.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택지를 넣어보는 거지. 그럼 이게 이제 해석은 웬만큼 됐을 거야. 그러면 요건 지워졌을 거라고, 요건. 요까지는. 근데 이 문제가 좋으려면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왔어야 더 좋은 문제가 돼. 왜냐하면 하위권에서 어차피 내가 이쪽은 잘 모르겠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찍어본 애들 있어. 근데 걔들은 어떻게 맞아보냐면 업절부를 갖다 준수하다 말고 관찰하다 뜻밖에 모른 거야. 업절부의 뜻을. 그러니까 지금 규칙을 지켜야 된다가 나왔는데 지킨단 말이 없거든. 제가 보기에는 제거하다, 관찰하다, 무시하다, 다시 그리다. 그러니까 뭐야? 그 선을 지켜야 된다 이거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져본 애들이 있다고. 그럼 애들 좀 찍어서 맞은 거지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러면 우선 2번, 4번, 5번은 지웠잖아. 그럼 봐봐. 만약에 이걸 모를 경우에 어쩔 수 없지. 이걸로 풀어야 돼 실제로는. 근데 적어도 아웃데이티드는 아니잖아 지금. 신식, 구식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지금. 그러니까 절대 이걸 모른다. 그럼 이걸 추론해서 풀지 말고 얘로 풀어라고. 얘로. 이건 어쩔 수 없는 경우야. 뭔가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버린다면. 자, 그렇게 풀면 되겠네. 그렇게 풀면 되겠고. 자, 그러면 아비트러리의 근거가 어느 지점이야? 여기겠네. Could have been drawn elsewhere. 이거잖아.
다른데 그어질 수도 있었다. 이 말이 뭔 말이야? 임의적으로 이 말이겠지. 즉 김영란 법이 이번에 뭐야 식사를 갖다 3만 원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야 3만 원 너무 적다 5만 원 하자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임의적인 거라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3만 원 정했으니까 뭐 지키자는 거지 예를 들면. 자 그 다음에 41번 42번 자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 우선 첫 번째에서 이런 표현들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그지 이것도 모르는 애들이 있더만 이건 뭐야 자 내가 그랬잖아 내가 야 사드 배치하자 그랬더니 오 찬성이요 너희 집 뒤에다 사드 배치하자 아 반대요 이거지 아 우리 집은 안 돼요 우리 집은 사드가 안 맞아 이런 거잖아 우리가 흔히 님비현상 님비현상 하잖아 그 님비가 이거야 NIMBY 님비현상 뭐야 좋아 근데 우리 집 뒤에는 안 돼 이러지 쓰레기 소각자 오 좋죠 좋죠 우리 집 뒤에는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머니톡스 이건 뭐야 돈이 말한다 아까 러닝하고 밖으로 나간다 하도 그 힘든 일 그런 착한 애들 돈이 말한다 항상 말하지 않죠 힘든 상황이야 돈이 말한다 이제 그러니까 돈이 정한다 이 말이야 돈이 결정한다 어떻게 할까요 돈이 말해 그죠 야 나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싶고 네가 돈 얼마 가졌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그죠 돈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머니톡스는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문어체에서 나오기 힘들어 구어체에서는 엄청 많이 쓰이는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토익 같은 데는 자주 나올 수 있는데 수능 시험에 나오긴 힘들어 근데 그냥 쓴 것 같아 이제 근데 얘는 나올 수 있어 님비 이건 꼭 기억하고 약간 시사적인 것도 있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표현이야 이건 오케이? 꼭 기억하고 자 그러면 당연히 뭐 쉽게 고를 수 있을 거고 근데 이거잖아 이게 뭐야 야 너 그 집 뒤에 사드 좀 설치하자 그랬더니 51%가 찬성했어 그래 국가의 뭐 안보를 위해서 뭐 찬성 그랬더니 근데 51% 근데 좀 적어 뭔가 야당도 설득해야 돼. 그랬더니 돈을 갖다 야 2,000만씩 줄게. 그랬더니 갑자기 뭐야 25% 찬성이 된 거야. 아 왜 그렇게 느꼈어? 이게 뇌물처럼 느껴진 거지. 마지막 문장에서 나의 그러잖아 뇌물처럼 느낀 거야. 마치 뭐야 그들의 표를 사기 위한 자존심 상한 거지. 현실은 달라. 2,000만 원 줘보면 51% 91% 돼버려. 그잖아 너희들이 나한테 수강오기를 썼어. 근데 내가 그 전에 너희한테 20만 원씩 줬어. 훌륭해졌겠지. 그지? 우리는 과장 광고를 지향합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최대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다 여기서 이게 피어스나 에고센트릭이나 그 다음에 에티컬 이걸 모르면 좀 불리한 싸움이 되는 거지 실제로는. 내용은 너무 쉽잖아. 왜 안 받았어? 뇌물 같아서.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정답률이 낮게 나온 건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 이 단어를 잘 모르는 애들이 있었어. Invalidated 이게 뭐야? 무효화시키다 이렇게 돼버린다. 자, 요 단어를 몰랐던 애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지 있는 단어를 좀 모르는 애들이 있었고 뭐가 됐지? 단어만 알았다면 그잖아 갑자기 2천 돈을 갖다 줬더니 오히려 찬성률이 떨어졌어 그잖아 왜 그래? 뇌물처럼 느꼈으니까 그게 뭐야 결국? 그들의 어떤 윤리적인 생각을 갖다 건든 거지 그거에 의해서 약간 투표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되겠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